네, 오늘 8시 뉴스는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요즘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한 중견 건설 회사가 전국 곳곳에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작은 난을 겪으면서 다 짓기 전에 공사가 멈춰섰습니다. 1년 넘게 공사가 중단되면서 사람들은 분양받은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높은 이자만 떠안게 됐습니다. 넘어가지도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진짜 잠도 안 오고. 이게 사는 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죽는 게 낫지. 갚을 수는 없잖아. 우리가 갚아요. 2천만 원도 아니고 2억을. 네, 그런데 이렇게 공사가 멈춰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저희가 파악한 곳만 전국의 9곳, 약 5천 가구에 달합니다. 먼저 피해자들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경남 양산 물금 신도시.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들 옆에 짓담한 오피스텔이 방치돼 있습니다. 울산, 부산, 대구에도 같은 브랜드의 오피스텔들이 공사 중단 상태입니다. 모두 도급순위 66위인 다인건설과 그 계열사들이 시공과 시행을 맡은 사업장들입니다. 공사 중단으로 입주를 못하게 되면서 치매를 앓는 90대 노모의 임대주택에 얹혀 살게 된 대구의 전모 씨를 만났습니다. 시행사는 중도금 대출 이자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깨고 분양자들에게 이자를 떠넘겼습니다. 70만 원 내라고 그래 내가 그것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 중도금 이자도 자기네들이 다 내기로 하고 이걸 써줬는데. 그 사이 전 씨는 코로나19에 감염됐고 배달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가까스로 회복돼 마늘밭에 일용직으로 나가지만 하루하루 버티기가 어렵습니다. 좀 살아보려고. 그것도 무슨 죄인지.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했거든요. 그 돈이라도 마른 날랐고. 지금은 그래 내가. 오피스텔 공사가 멈추면서 신혼의 단꿈과 미래를 포기할 처지가 된 청년도 있습니다. 이자 폭탄을 떠안으면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했고 결혼도 기약 없이 미뤘습니다.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죠. 지금 울산 집도 언제 지어질지도 모르고 개인 회생도 했고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취업길이 막힌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면접에 보러 가서는 합격을 하면 이제 사실은 통장에 압류가 돼서 이렇게 못 쓴다고 이렇게 하면 애를 이상한 눈으로 보는 거예요. SBS 취재로 파악된 다인건설의 오피스텔 공사 중단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9곳, 약 5천 세대에 달합니다. 대부분 아파트보다는 싸고 교통이 좋은 상업지구에 위치한 오피스텔이라 분양 피해자들은 고령층이나 예비 부부들이 많습니다. 죽을 때까지 진짜 빚만 갚다 죽게 생겼잖아요. 체력이 따로 없어요, 진짜. SBS 화강윤입니다.